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요, 양배추가 좀 많이 남아서 좀 처리도 할 겸 겸사해서요, 오징어 진미를 가지고 두루치기 한번 해볼게요. 진미를 보통 이제 흰색, 빨간색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이 붉은색을 잘 사거든요. 붉은, 하얀색 진미를 열을 가하면 다시 붉어지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붉어지는 거면 저는 이제 붉은 거를 많이 삽니다. 영찝찝 하신 분은 씻어서 쓰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거 술안주용으로 많이들 사용되거든요.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볶겠습니다. 아무래도 씻으면 수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대로 할게요. 주먹으로 한 두 줌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, 양배추를 좀 넣어줄게요. 양배추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요거 250g 정도만 넣을게요. 이거를 조금 채를 써는데요, 너무 곱게 안 쓰셔도 되고요, 그냥 평상시 약간 굵직하게 채를 쓰시면 됩니다. 대파 한 뿌리 정도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한 뿌리 하고요. 자, 그리고 양파는 작은 거 한 개 넣겠습니다. 이건 얼은 거니까 이제 매콤하게 청양고추 두 개만 넣을게요. 당근 있으시면, 이게 오늘 빨갛게 볶는 거기 때문에 당근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. 그러니까 있으면 조금은 넣겠습니다.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.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넣을게요.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이렇게 반반 섞을 겁니다. 고추장을요, 이렇게. 자, 이 정도로 해서 두 스푼 넣고요. 진간장 하나, 둘, 자, 세 개 넣고요. 고춧가루 약간. 이제 이런 거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넣어놔버리는 게 편해요. 자, 올려고당을 넣겠습니다. 올려고당을 두 스푼 넣을게요. 식용유를 좀 넣을게요. 이런 야채들 양이 많아서 두 스푼 넣을게요. 대파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, 고추, 당근 다 넣겠습니다. 김비도 넣을게요. 2분 정도만 볶아주고요. 그리고 이제 양배추 넣을게요. 그래서 양배추는 너무 숨을 많이 안 죽이셔도 돼요. 이제 양배추 그 싱싱한 맛으로도 먹어야 되니까요. 2분만 볶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볶아주고요. 마지막 양념 아까 준비해 놓은 거를 넣을게요.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섞이긴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. 양배추는 약간 한 50% 반만 이렇게 적용 주시면 돼요. 너무 익히지 마세요. 마지막에는요, 바로 드시기 전에 참기름을 약간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진미채 두루치기가 됩니다. 자, 오징어 볶음 드시고 싶을 때 오징어 볶음 대신에 한번 진미채 두루치기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